네,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조수영 과장과 함께 광주전남의 수출 현황과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둔화됐던 광주전남 지역 수출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전남 지역 수출 현황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2017년 기준 광주의 수출은 150억 달러로 부산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광역시 중 울산, 인천, 부산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40.7%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어서 반도체와 가전의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반도체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 2005년 이후 자동차가 수출 1위 품목으로 도약했습니다. 2017년 기준 전남의 수출액은 311억 달러로 광역도 중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3.2%를 기록한 가운데 이어서 석유제품, 철강, 선박의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체로 석유화학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07년 이후 석유제품이 철강을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 수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광주와 전남 모두 수출 증가율이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주요 품목으로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의 수출은 선진국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에 전남은 세계 교역량과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는 품목별, 국가별 집중도가 높고 상승세인 반면에 전남은 품목별 집중도는 높지만 국가별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광주 전남의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광주의 경우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 가전 등인데 주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소비재이다 보니 선진국 경기나 무역 정책에 보다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 전남의 주요 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철강 등인데 주로 중간재의 비중이 높다 보니 유가의 움직임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국가별 집중도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남의 그 수출 대상국이 신흥국으로 다변화된 데 기인합니다. 네. 네. 광주 전남 지역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환율, 유가 등 대외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이나 브랜드 이미지 등 비가격적인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미국, 중국 등 기존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시장 성장이 정체되면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나 아세안 등 최근 성장세가 빠른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조수영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